뭐야, 안녕? 그럼 왜요? 아니, 뭐, 우리 부모님이랑 맛이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서. 제 맛이 왜 이상해요? 그냥 서울 사람들 쓰는 맛이 아닌가? 그럼, 서울 서박이세요? 그게 뭐 비밀이라고. 전 고향을 모릅니다. 몰라요? 왜요? 고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? 그럴 사정이 좀 있어요. 무슨 사정인데요? 뭐 궁금하다. 뭐 그렇게 궁금하세요? 남의 인생사에. 제가 배우잖아요. 배우는 이런 사람, 저런 사람 얘기도 많이 듣고, 만나보기도 많이 만나고, 그래야 되거든요. 제 인생이야말로 드라마로 쓰면 한 건이죠. 아니, 얘기 좀 해주시라니까요. 사실 저는 고향 같은 거 정말 모릅니다. 예전에 사고를 당해서 그 이전의 기억이 없으니까요. 사고요? 예. 그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? 그 이전에 있던 오후를? 좀 해보는 거예요? 제가 윤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. 여보! 잘 들어가겠어. 아버님, 드릴 말씀 있는데요. 뭐냐? 식사하시고 시간 좀 내주세요. 아버님,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. 뭘? 사장님, 외국 내보내시는 문제요. 욕심 때문에 지영 죽게 놔둔 놈을 호주에서 빼버려도 시원찮은데 외국 좀 내보낸다고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? 아버님. 왜? 욕심 때문이 아니었던 얘기 하고 싶은 거야?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. 뭐 때문이야? 뭐 때문이었냐? 그 답을 네가 알아내. 너라면 알아낼 수 있을 거야. 제가 어떻게? 그 좋은 물건을 안 해주지 못할 게 뭐야? 아버님. 진명이가 외국 나가 계시는 거냐? 그럼요. 왜? 막내 사장님 회사 일 배우시려면 지금부터 한 세월이에요. 사장님 없이 어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세요? 그럼 애비 대신에 널 내보내줄까? 네? 어차피 너 진미랑 계속해서 한집에서 살기 힘든 아이들 아니야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결혼 전에 니들 어떤 사이였어? 어떤 사이는요? 그저 같은 동아리 친구였어요. 현수 아버지도 서방님 성에서 만났는데요. 그게 다야?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억울한 말씀을 하세요? 억울하면 네가
여기서 지금 말이야. 진우 인생이 걱정돼서 결혼도 만졌잖아. 이번에도 그 여성 위해서 외국 나라에 있던 거 말이라고.